오늘은 집에 있는 콩나물과 염장 미역줄기 이용해서 국 한 개와 반찬 한 가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콩나물 400g은 콩나물국과 콩나물 무침을 동시에 만들어 보고, 염장 미역줄기 300g은 자꾸 손이 가는 미역줄기 볶음 만들어 봅니다. 들어가는 부재료는 대파, 양파, 통마늘로 간편하고 맛있게 시작합니다. 먼저 염장 미역줄기는 물에 3번 헹궈서 소금을 씻어내고, 물에 담가 30분 정도 짠기를 우려내고, 마늘 씻고, 양파 씻고, 장마철 대파는 흙이 많아서 꼼꼼히 씻고, 물기를 빼줍니다. 그 다음 콩나물은 물에 3번 헹궈서 세번에 받쳐주고, 그 다음 콩나물국 멸치육수를 올려줍니다. 물은 4인분 정도 2리터 중불로 끓이기, 그리고 다시백을 이용하면 멸치 잡내가 덜 나고 건더기가 떠다니지 않는 깨끗한 국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물멸치 10마리 넣고, 다시마는 손바닥 크기 정도로 넣고 끓여주고, 그 다음 부재료 준비합니다. 양파 작은 거 한 개는 반을 갈라서 0.5cm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조심조심 다치지 않게. 대파 반줄기는 파란 부분과 흰 부분을 섞어서 0.5cm 두께로 어서 썰어주세요. 통마늘 5개는 다져주세요. 그 사이 육수가 팔팔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30분 끓여줍니다. 시간되면 미역줄기는 채반에 맞춰 물기를 빼주고, 물을 한번 꼭 짜서 길게 풀어준 후 5cm 간격으로 자르고 길게 반으로 잘라줍니다. 미역줄기를 먹어보고 간은 얼마나 할지 생각합니다. 그 다음 중약불에 볶음팬 올려서 식용유 1스푼과 반스푼, 달궈지면 다진 마늘 2개, 대파 넣고 볶아서 파 마늘 기름 내주고, 양파 넣고 잘 섞어서 미역줄기 넣고 계속 볶아주고, 간은 감칠맛 국간장 2스푼 넣고 잘 섞어주고, 양파가 익으면 고소한 참기름 1스푼 넣고 섞어주고, 간 한번 본 후 설탕 1/3 스푼 추가하고, 불을 꺼졌습니다. 접시에 담아서 통깨 살짝, 그 다음 다 된 육수는 건더기 건져내고 중불로 올려서 콩나물 넣고 잘 저어주고,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8분 끓여줬습니다. 시간되면 콩나물은 3분의 2 정도 건져서 물기를 털어내고 무침불에 담아서 식혀줍니다. 콩나물국 밑간은 국간장 2스푼, 멸치액젓 1스푼 넣고
양파와 대파. 다진마늘 2개 넣고 잘 저어준 후 건더기에 비해 국물이 부족하면 물 종이컵 한 개 더 넣어줍니다. 콩나물은 뒤집어서 미지근하게 식히고 끓어오르면 2분 정도 더 끓이고 고춧가루는 기호에 맞게 넣고 간 보고 부족한 짠맛은 천일염 한 꼬집 넣고 불을 꺼줬습니다. 그 다음 콩나물이 식으면 국간장 한 스푼, 고소한 참기름 한 스푼과 반 스푼, 다진 마늘 한 개 넣고 통깨 한 스푼을 반 정도 깨서 넣으면 고소함이 두 배가 됩니다. 골고루 종을종을 묻혀서 접시에 담고 얼큰한 콩나물국을 국그릇에 담으면 오늘 뭐해 먹지? 해결. 미역줄기 볶음은 식감 좋고 훌륭합니다. 콩나물 무침은 고소하고 콩나물국은 얼큰 시원합니다. 국과 반찬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콩나물 무침 맛있어? 응. 아니? 응. 응? 응. 자연스럽게? 응. 콩나물 무침 맛있니? 응.